교회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하고 무한한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여 년간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을 했었고 이제는 송파둘레길에서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숙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아픈 나무들을 30년 넘게 돌봐온 나무의사 우종영님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입니다. 2001년 초판이 인쇄된 후 꾸준히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20년 만인 2021년 10만부 판매 기념 스페셜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생명체이자 그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존재인 나무와 친구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배운 것이다. 준 것 없이 받기만 하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나무는 인간을 친구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살충 물질인 피톤치드 밑에서 인간이 병을 치유하고 편안한 몸과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랫동안 인간은 나무를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는 인간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풍경으로만 있었던 나무들이 가까운 친구처럼 항상 내 옆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변에 생소했던 나무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이 주변의 나무와 친구가 되어 나무 친구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